오늘이 저희들 이제 10일강입니다. 지금 우리 11월 달 들어서는 오늘이 세 번째 강의이죠. 오늘의 주제는 망상과 환청대처법. 그리고 요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갈 수 있다면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까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해놓고 제가 지금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9월의 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했고, 10월에는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데 요거를 원래 제 계획은 한달 만에 증상 대처법을 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지금 한달 만에는 안 되고 12월까지도 증상 대처법 강의가 계속 이어져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대처법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 이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망상환청 대처법입니다. 제가 이제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책이 이 DSM-5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어로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해놓고 5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요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간행한 그 정신과 진단을 내릴 때에 그 진단 기준들을 쭉 수록해 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고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책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단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실제 치료를 할 때에는 요 DSM-5에 나오는 요 진단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뭐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그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용해요. 그거는 이제 IC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인가 하는 ICD의 그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 이 ICD는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체 질병을 다 분류하는 그 분류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이제 정신과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그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이럴 때에는 그 정신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환에 다 이제 그 통일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으니까 법적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 ICD라고 하는 국제 진단 분류 체계,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려서 진단서를 끊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정신 질환에 대한 그 분류 내용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간략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체 모든 질병들을 다 기술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기술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간략하게 이제 되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치료를 할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쓸 때에는 그 국제 질병 분류 체계에 의해서 ICD 체계에 의해서 진단
서를 쓰지만 법적 행위를 하지만 이제 실제 치료진들이 진료를 할 때에는 이 DSM 체계에 입각해서 이제 진단을 생각해보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진단 분류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상과 그 증상에 입각한 진단과 요거로부터 이제 정신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정신과 의사든 또는 정신과 영역에서 일하는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 모두에게는 이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 증상,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증상에 대한 기술, 설명도 그렇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진단이 뭐다.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증상이라든지 진단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 입각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사자의 말이나, 그 당사자의 행동이나, 그것에 근거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어찌됐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 겉으로 표현되는 그의 말을 보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과 다르면 그것이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증상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이 책은 증상이나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정의 자체가 겉모습만 보고서 그것을 관찰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을 치료해 나가는 데 많이 부족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당사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사자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사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당사자가 보는 세상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세상이 인식이 되고 있길래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하는가? 당사자는 그런 망상이나 그런 환청을 보일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무튼 그의 입장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은 이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신과의 증상이라든지 진단에 대한 이 정신과에서의 접근 방식을 그러니까 결국 수박에 비유해서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박의 겉만 겉을 안다고 해서 속을 까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겉을 아는 것과 속을 아는 건 전혀 다른 거니까 수박은 겉모습과 안에가 다르니까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청을 겉으로 봐서 저 환청이 뭐 어떤 환청이다 또는 저 망상이 피해 망상이다 과대 망상이다 어떤 망상이다 하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설명하는 거 하고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망상을 갖고, 왜 그런 환청을 듣고 하느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진단을 내리는 이 접근법만으로는 이 당사자들의 내면의 경험을 이해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환청에 잘 대처하고, 망상에 잘 대처하려고 하게 되면 이 당사자의 내면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내면을 모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약만 처방하는 것. 약 처방하는 건뭐 내면을 몰라도 약을 처방해서 무조건 망상을 없애려고 하고 환청을 없애려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상이나 환청에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지만 불행히도 약을 먹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 환청이나 망상이 탁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상당수의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환청은 그래도 약만 먹고, 내지는 약을 먹고, 환청은 그래도 망상하고 비교하면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서 한 7명에서 8명 정도는 환청은 약만 먹으면 한 서너 달이라든지 지나면은 환청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서너 달, 길게는 한 6개월 이렇게 가면은 환청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약만 먹어서는 10명 중에서 두세 명 정도는 약만 먹는 거 가지고는 환청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청이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아, 이 환청은 약으로만은 떨어지지 않는 환청이구나. 그러니까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약을 먹는 거에 병행해서 다른 어떤 노력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그 당사자가 자기 표현을 할수 있게 해주고 그 표현을 잘 들어봐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환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망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청은 제가 볼때 하여튼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약 먹고 한 서너 달, 길게 보자면 6개월 하면은 환청이 떨어지는데 한 두세 명이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진다. 자, 그럼 망상은 어떻게 되느냐? 망상은 약 먹고 한 서너 달,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면 이제 당사자가 아주 친한 사람들,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빼놓고 딴 사람들한테는 망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요새도 그런 소리 들리나 하면은 안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체 표현을 안 하고 의사하고 신뢰관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그래 망상 그런 요즘에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요즘에도 그런 것 같습니까? 하면 안 해요. 저는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겉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지 실제로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요,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기는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망상의 경우에는 약 먹고 한 서너 달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 이내 망상을 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그거를 판단하는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의 현실감은 생긴다. 그래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애초에 내 망상 이야기를 안 한다 하는 거죠. 그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나 주치의나 또는 뭐 전문가들은 아 이제 망상이 없어졌나 보다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야 없어지느냐? 제가 볼 때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날인가 당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예를 들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도청하고 좀 계속 미행하고 자기를 막 괴롭혔다 자기를 감시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했던 이런 망상을 지녔던 사람이 한 2년에서 3년쯤 지나면 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이민 갔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감시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는 철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미행하거나 감시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가죠. 그런데 그래서 한 2, 3년 지나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아, 내가 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라든지 또는 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철수했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경우, 2, 3년 지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열에 한
두세, 하여튼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절반 이상은 망상은 2, 3년 지나도 안 떨어지고 계속 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심리상담 병행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족분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를? 망상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기본 원리가 뭐냐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점차점차 이게 가벼워지는데 자기가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점차점차 가벼워지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만 생각하면 이게 점점점점 심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교과서에도 아직까지도 망상이나 환청은 들어주지 마라. 망상이나 환청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망상 환청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망상 환청이 오히려 더 심해진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저도 과거에 석사 때, 박사 때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또 서울대 병원에 3년 수련 받을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을 돕겠다고 상담도 하고 가족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10년 세월, 20년 세월 동안을 망상 환청을 들어줄 생각을 안 했죠. 책에 쓰인 대로 피하고 들어줄 생각을 안 했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 자료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20년 전 정도부터 이제 그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아,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그랬더니 갖다 이게 효과가 좋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을 읽고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들어주니까 서너 달 정도 열심히 들어주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책에 쓰인 대로 처음 한두 달 동안은 환청, 열심히 들어주면 환청 더 심해져요. 당연히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고, 망상도 당연히 더 심해지죠. 처음에 한두 달, 두세 달. 동안은 더 심해져요. 근데 서너 달째부터 시작해서 환청 망상의 빈도도 감소하고 내용도 바뀌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잘 들어줘 보시면 알아요. 들어줘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자, 아무튼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환청 그리고 망상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그속 당사자들의 경험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 보는 모습만 가지고는 절대로 환청이나 망상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는 거 가지고는 약 먹어서 떨어져 주면 다행인데, 약 먹어서 안 떨어져 주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약을 먹는 방법하고 병행해서 제가 심리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플러스에서 가족들은 열심히 망상 이야기, 환청 이야기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들어주시다가 보면은 얘가, 아, 이래서 얘가 그 환청을 듣고 있구나. 아, 이래서 얘는 그런 망상을 하는구나.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대처를 달리해 주는 거죠. 이제 자신이 당사자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청을 듣고 망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사자의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리면, 내지는 부모님들이 뚫어주면, 그때는 환청이나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원리,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증상은 겉모습, 우리 전문가들은 일단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등등 하지만 겉과 속은 다릅니다. 이 증상의 참 증상을 보일 때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망상 환청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망상 환청, 와해 증상, 또 음성 증상, 또 그리고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 그다음에 다양한 부수 증상들, 뭐 불안, 우울, 분노 등등등 다이 겉모습하고 실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 마치 수박의 겉과 속처럼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그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증상의 전체적인 증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망상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망상의 정의는, 망상은 영어로는 딜루전인데요. 정의가 잘못된 신념. 이게 망상의 정의예요. False belief.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굳게 믿고 있는 어떤 믿음,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인데, 그것이, 자기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황당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요게 망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 비록 잘못되기는 했지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신념이다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가 다 믿음과 신념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강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것도 믿음, 신념이거든요. 또 어떤 정치적인 선호, 이런 것도 믿음, 신념이고, 그리고 종교, 이건 당연히 종교나 신앙, 이건 당연히 믿음, 신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내가 그것을 사실이다, 진리다 라고 내가 믿는 그 어떤 것들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예를 들자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교 쪽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불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이 어디 있어,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는, 이것도 신념이거든요.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각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종교적인 신념도 옳고 그름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이 신앙, 성경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 옳으냐, 이렇게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종교적인 신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적인 신념도 그렇잖아요. 어떤 개혁과 보수, 내지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것도 신념이에요. 옳고 그리고 신념은 그 자체로 나는 그냥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지. 서로 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싸움만 되지, 결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는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가급적 꺼내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 신념을 공유한 사람들끼리의 집단에 가서는 당연히 그거 꺼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면은 성경 말씀 내지는 그 신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도 되고, 하지만 자기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무 자기의 그 신념을 다른 사람들을
한테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게 되면은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념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신념도 역시 나하고 정치 색깔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나하고 정치적인 신념의 색깔이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 정치적인 신념이 옳다라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게 되면은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다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도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진 신념도 보면은 반대되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도 사람들은 한번 자신이 갖게 된 신념을 사실은 잘안 바꿔요. 잘안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그때는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바꾸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신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 같은 경우에도 가치관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보통 사람들도 아무튼 이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웬만해서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더욱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 생각에 많이 매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상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려고 하지 마라.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거나 또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더욱 그 생각을 더 골똘히 한다. 그래서 더더욱 사소한 증거들에 매달린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신념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망상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망상을 가지고 대화를 해라 하는 것은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설득은 대화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면 이건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어떤 경험 때네 나름대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믿을 텐데 나는 그거를 모르니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납득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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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망상의 정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념이다. 신념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 하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진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이 망상을 갖게 되느냐? 라고 할 때, 당사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이 순탄하고, 모든 하는 일이 다잘 되고, 하면은, 이런 잘못된 신념, 이런 망상이 생길 이유가 없죠. 내가 세상살이가 즐겁고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살이가 척척 잘 되고, 그러면 이런 엉뚱한 신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신념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친구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학교 공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아무튼 뭔가 욕구좌절이 자꾸 일어나고, 나는 뭐를 이렇게 공부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친구하고 잘 지내볼라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계속 이상하게 대해서
친구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아무도 내 속마음 나눌 친구가 없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안 풀리고, 아무튼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비비비비 꼬이는데, 이 꼬이는 거를 내가 가진 내 지식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친구들이 뇌를 갖다가 또 뇌를 받아들이지 않고 뇌를 저렇게 냉랭하게 대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선생이 왜 나를 안 이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부모가 왜 나만 보면 자꾸 혼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욕구가 좌절이 되고 내가 저안 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등등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혼을 내고 지적을 하고 나무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라 하고 나보고 잘못됐다라고 하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저 친구들이 나를 자꾸 저렇게 대하지? 라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결론, 잘못된 결론,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엉뚱한 결론,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게, 아, 애들끼리 짰구나. 왜 애들끼리 짰을까? 했을 때, 아, 어떤 뒤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자기로서는 지금 자신이 받는 이 대우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불만족스럽다. 자기로서는 자존심 상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한 가지가 그거고, 그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또 하나는 혼자 생각한단 말이야. 이랬을 때난 납득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억울해, 화가 나. 이거를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면, 엄마하고 나누든 아빠하고 나누든 형제간에 나누든 또는 다른 누군가 친한 친구가 있어 친구하고 나누든 또는 상담자하고 나누든 내가 생각할 때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학교에 가면 애들이 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고 내가 인사하면 말에 대꾸하는 게 다르고 등등 난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이야기를 내가 털어놓다가 보면은 이게 엉뚱한 대로 안 가고 아,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 그게 서운해서 그랬구나. 라든지. 뭐,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든지. 이게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텐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 혼자만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걸 혼자서만 생각한다. 요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자, 앞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래, 잘못된 결론으로 간다. 이 수많은 생각들이 뭐하고 결을 부과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왜 옆집 사람을 두고 자꾸 생각을 하느냐, 왜 윗집 사람이 뇌를 괴롭힌다고 자꾸 생각을 하느냐, 또는 학교에 친구들이 뇌를 왕따 시킨다고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느냐, 선생이 나를 미워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느냐, 왜이 생각을 하느냐, 그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종류의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두렵다거나, 친구가 한테 놀림받는 게 화가 난다거나, 아무튼 두렵다, 또는 두려움, 열등감, 분노, 뭐, 가볍게는 불안, 짜증, 등등, 뭔가 불편한 감정.
주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일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탁 걸린 거예요. 탁 걸려서, 뭔가가 탁 걸리면 윗집 사람한테 탁 걸리기도 하고, 친구한테 탁 걸리기도 하고, 선생한테 걸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딱 걸리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 때문에 딱 걸리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저 친구가 부럽고 질투가 나는구나.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내 감정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이 감정을 잘 인식을 못한다. 특히나 조현병 당사자들은 이 감정을 정말 잘 인식을 못한다. 미묘한 감정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면 몸도 내 몸에도 불안 반응이 오고 마음에도 불안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불안 반응이 온다는 건 뭐냐면 불안하게 되면 심장이 막 빨리 뛴다. 호흡이가 빠진다. 또는 막 소화가 안 된다. 몸에 어디가 막 장이 뒤틀린다. 근육이 빳빳하게 이렇게 굳는다. 불안하면 신체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배가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많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몸에 내 몸에서 오는 사인을 내가 보고서 아,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더 확신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되는데 몸에서 올라오는 사인하고 감정이 따로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심장이 막 뛰는데 내 심장이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내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진료받으러 병원을 간다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밝아졌는데 내가 왜 얼굴이 밝아졌지? 내가 부끄러웠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얼굴이 내가 왜 밝아졌지? 지금 이 방이 덥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못 느낀다. 감정이 차단된다. 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가 보니까 감정이 차단된 채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자꾸 헛짚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한데 불안하구나 두렵구나를 알면 제가 그 옆집 사람 또는 학교의 친구들을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그 애만 만나면 내가 두려워서 내가 걔를 피하고 싶어지는구나. 걔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내가 두려워서 내가 어떻구나 내가 화가 나는구나 등등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감정하고 생각이 따로 놀아버리면 감정하고 몸이 따로 놀고 감정하고 생각이 따로 놀고 따로 놀아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 잡고 엉뚱한 방향으로 잡는다 말이에요. 방금도 예로 들었듯이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가지고 오, 이 방에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런가 하고 창문 열고 뭐 그 다음에 히터 끄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순간적으로 부끄러웠다, 당황했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 이걸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 불편한 감정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편안하지 못할 때, 인간관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 인간관계에서 뭔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 아무튼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망상의 출발점은 불편한 인간관계다는 거예요. 출발점. 인간관계에서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다. 불편한 인간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이렇죠. 우리가 조현병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현병은 조현병이다, 정신병이다 하는 거를 전문가들은 이거는 근본 문제는 핵심 문제는 사고장애다. 사고가 사고의 논리성이 붕괴가 된 거다.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멘탈이 붕괴된 거다. 사고가 혼미해진 거다. 혼란스러워진 거다. 사고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사고의 멘붕이 온 거다. 뭐 그래서 사고장애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고장애가 핵심 문제다. 조현병 핵심 문제는. 근데 소수의 전문가들은 사고장애 이전에 지각장애가 더 근본 문제다라고 해서 지각장애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소수 한 열에 한, 뭐, 백에 한 다섯 명이든 소수는 지각장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고장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 회복된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병은 대인관계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해리 스탁 설리반. 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활동했던 해리 스탁 설리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병, 조현병,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정신분열증에,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의 조현병에, 스키조프레니아의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그 사람은 이게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장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 해리 스탁 설리반이 꽤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별칭이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초창기 정신과 의사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인가? 이분이 조현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6년간인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조현병에 대해서 남들이 내놓지 않은 독특한 이론을 내놓은 것이고, 이분이 이제 그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독자적인 정신의학의 어떤 이론이라든지가 없던 시절이죠. 다 유럽 거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던 시절에 유럽의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나름대로 독창적인 이론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정신과 그리고 그 당시에 해리 스탁 설리반이라는 정신과 의사 말고도 최근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팔리고 있죠. 대니엘 피셔. 그래서 이 대니엘 피셔라는 정신과 의사도 원래는 이분이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국립 정신건강연구소 NIMH라고 하죠. National Institute Mental Health라고 해서 NIMH라고 약칭으로 하는데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거기에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1960년대에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당시에 조현병이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쪽에 물질을 연구하고 하던 그런 연구를 하는 그 연구원으로 20대 때 박사학위 취득하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현병이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번 더, 1년 뒤엔가, 1년 뒤, 2년 뒤엔가 또한번 더, 발병을 하고, 두번 발병을 해서 이 사람이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원직을 그만두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제 뒤늦게 다시 이제 의대를 가죠. 의대를 가서 나중에 인턴하고 정신과 레지던트를 할 때, 레지던트 때또세 번째 또 발병을 해요. 조현병 재발을 해서. 그래서 또 입원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조현병 경험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 전문가들하고는 다른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내놓게 됐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이야기가 어떤 심폐소생술과 같이 이 활성기 때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언어적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이제 신념이나 생각을 책으로 쓴게그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 책의 전체 내용 중에 절반 정도는 자신의 쭉 살아온 과정, 투병 과정에 대해서 책이 쓰여있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자신의 조현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뒀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조현병을 정서적 트라우마, 조현병의 원인을 이분은 정서적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에 의한 정서적 트라우마?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정서적 트라우마가 조현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리 스탁 설리반도 그렇고, 이 지금 대니얼 피셔도 그렇고, 이 불편한 인간관계,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에 조현병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니얼 피셔는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조현병이 발병한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회복된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면 자기들 회복된 당사자들은 자기들 한결같이 자신들의 병을 대인관계 장애, 이게 사고장애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지각장애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자기들의 문제는 대인관계 장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활성기 때에는 망상, 환청 막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이게 다 가라앉고 나면 회복기 때에 가서, 회복기 때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웬만큼 증상이 다 좋아지고, 웬만한 거다 해결이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다시 대인관계도 하고, 사회생활을 남들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잘 살아가는데도 끝끝내 어려워하는 게 본인들로서는 이 인간관계거든요. 대인관계. 특히나 제일 힘들어하는 게 또래와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이걸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들은 자신들의 이 조현병을 이거를 자신들의 문제를 대인관계 장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아무튼 돌아와서 이 망상의 뿌리가 뭐냐? 라고 했을 때이 망상의 뿌리는 결국은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 망상의 뿌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망상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결론만 가지고 딱 이야기해요, 애들이.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가 이 상황을 자기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는 납득을 한 방식,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든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엉뚱하다고 해서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엉뚱하다 해서 이 밑에 모든 과정이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래서 망상에 대한 이야기는 애초에 들어볼 가치도 없는 이야기처럼 취급을 하고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죠. 또 가족들한테도 그러니까 망상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 갖지 마라, 신경 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한테도 당사자들이 전문가한테 망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내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해도 되지만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또 많거든요. 자, 아무튼 이거는 망상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꺼내는 이야기들은 옆집 사람이 내를 괴롭힌다, 윗집 사람이 허구한 날 어떻게 한다, 뭐 누가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 이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결론일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결론일 뿐이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다면 매일처럼 그 생각을 매일처럼 몇 달, 몇 년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조현병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제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한 군데 꽂히면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게 불행해도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선순환으로 들어갔으면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거 꽂혀서 몇 달을, 몇 년을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다 할 텐데 그러면 어떤 훌륭한 학술적인 이론이 나오고 할 텐데 아니면 어떤 음악에 대해서 몇 달을, 몇 년을 계속 생각하고 미술에 대해서 몇 달을, 몇 년을 계속 생각하면 훌륭한 음악 작품, 미술 작품이 나올 텐데 불행히도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바람에 선순환으로 가지 못하고 악순환으로 가는 바람에 엉뚱한 데 꽂혔단 말이에요. 악순환으로 가는 바람에 세상살이가 꼬이니까 세상살이 꼬이는 거를 가지고서 결국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불편한 가운데에서 불편한 생각들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엉뚱한데 꽂혔단 말이에요. 옆집 사람한테 꽂히고 친구들한테 꽂히고 누구한테 꽂히고 이렇게 엉뚱한데 꽂혀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생각들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복잡한 정말 상처받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들은 본인은 싹안 느끼는 식으로 싹 그냥 한쪽 방에다가 치워버리고 방문 콱 닫아놨죠. 감정을, 자기는 이 감정들을 외면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이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를 다 끄집어내놓고 털어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털어내는 작업을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노출, 같은 말이에요. 자기 노출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 개방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같은 말인데, 자기 노출이 셀프 디스클로저죠. 영어로는 셀프 디스클로저인데, 자기 노출인데, 자기 노출이 학술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 자기 개방, 자기 노출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학술적으로는 특히는 영어 논문을 읽으면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해서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자기 노출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해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젖은 수건은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처박아 놓으면 썩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생각들,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 이거를 좌절 경험들, 이거를 다 끄집어내놓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은 수건을 햇볕에 말리는 것처럼. 겉으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비유하기를 방 청소하는 원리에 비유하죠. 집으로 따지자면, 내지는 방으로 따져도 되고 집으로 따져도 되는데, 당사자의 방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당사자가 사는 집이 집 전체가 막 쓰레기로 가득하다. 엉망진창이다. 정리정돈이 안돼 있고, 막 뭐가 불필요한 게 뭐가 가득가득 다 쌓여 있다. 막 엉망진창이어서 발디딜 자리가 없다.
드릴 자리가 없다. 그럼 이거 정리 해결을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싹 끄집어내야죠. 마당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마당으로 싹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하나씩 필요한 것만 정리정돈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안에 끄집어내지 않고 이 안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면 백날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겉으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때 잘 들어줄 때는 가타 부타 없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말만 꺼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등 지적을 하고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치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말을 할때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시시비비 지금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게 한보따리인데, 어마무시하게 이 쌓인 게 많은데, 한마디 했는 거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입속 닫아버리고, 그 다음 딴 거는 다 이제 문거로 잠그고 애초에 꺼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와 대화를 피할 뿐이지,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사자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말고, 옳으니 그러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다 들어줘라. 특히나 황당한 이야기일수록 잘 들어줘라. 망상이든 안청이든. 그래서 망상은 이야기 들으면 진짜로 황당하죠. 진짜로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황당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엉뚱한 결론까지는 안 갔겠죠. 자기 딴하는 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경험의 정도가 어마무시하게 납득할 수가 없는 정도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엉뚱한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엉뚱한 결론을 내릴 때에는 본인한테 그만큼 정말 엄청난 어떤 상처받은 경험, 엄청난 어떤 욕구좌절, 상처받은 경험들, 엄청난 불편한 감정들, 뭔가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 해서 가볍게 해줘야지 된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좀 됐지만 하던 이야기, 망상 이야기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첫 번째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의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요세 가지 이야기라거든요. 자, 아무튼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일단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당사자의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당사자의 망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의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꾹꾹 쌓여 있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스스로도 다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정리해 갈수 있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자, 당사자가 망상을 볼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구분을 해야 된다. 뭐를 구분해야 되느냐? 위험한 망상이냐?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위험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망상이다. 이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인 대처. 자살하려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야지 돼요. 진짜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진짜로 다른 사람을 이대로 두면 다른 사람 칼로 찌르겠다, 윗집사람한테 칼 들고 올라가겠다 싶으면 강제 입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망상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하고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청을 할때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우리 당사자들이 망상을 보일 때 제가 볼 때는 99%의 망상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에요. 위험한 망상은 정말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엉뚱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자기가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피하고 겁이 나서 피하고 하는 거지. 남을 해치거나 사실은 그럴 의사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당사자들의 망상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하고 마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들 속꿉장난하는 것처럼 들어주면 된다. 그 별거 아니다. 우리가 망상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저래서는 안 돼. 하고 부모님들이 겁을 먹고 막 저래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대다수 망상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아니다. 애들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속꿉장난하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위험한 망상이냐,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냐, 이걸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망상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허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청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청을 어떻게 하느냐. 자, 망상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연속극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망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망상의 내용은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망상은 더 험악하게 바뀌어가고, 환경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망상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요. 또, 이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망상의 내용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만 생각하면 망상의 내용이 점점 이상하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망상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원리가 그냥 연속극 이야기 듣듯이 들어줘라 하는 거예요. 애들 속꿉장난 했던 이야기 들어주듯이 들어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못 들어주느냐? 이거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못 들어주는 건 부모들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불안감 때문에 저래서는 안 돼. 어우, 저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본인의 불안감, 본인의 가치 기준, 본인의 기대 수준,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불편하다. 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불편하다.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망상을 경청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느끼는 이 불안감, 불편함, 이거를 스스로가 부모님이나 전문가들은 잘 인식하고 그걸 털어버리면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을 잘 경청해 주다 보면 아래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첫 번째, 망상의 내용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로서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의 망상으로 변한다. 망상 안에도 인물이 많아요. 이 인물들이, 인물들의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게. 또이 인물들 중에 나를 도와주는 인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망상의 내용이 변하고요. 또 하나가 현실로 나오기 시작해요. 망상이 줄어들면서 점차 현실로 나오기 시작한다. 예로서 처음에는 망상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망상을 잘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점차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망상을 한다는 게 하루 종일 망상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망상하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애들 속꿉장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속꿉장난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야, 우리 밖에 지금 통닭 먹으러 간다 하면은 내버려두고 나도 갈래 하고 쫓아나와서 밖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속꿉장난하다가 현실에 좋은 게 있으면 현실로 나왔다가 현실이 힘들고 좋은 게 없으면 다시 망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좋은 게 자꾸 생기면 현실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좋아지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현실로 나오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로 나오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전에는 망상 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냥 다 들어주는데도 망상 이야기도 하지만 현실 이야기를 하는
양이나 시간이 점차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가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환경 변화가 필요해요. 자,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위치에서 발언권을 존중받는 위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한 환경은 가족 환경, 이웃 환경, 직무 환경,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나 가족 환경이 무조건 변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는 게 가족 환경이 변해야 된다. 어떤 이야기냐. 자, 이게 부모들이 참 답답한 게, 애는 막 망상 때문에 괴로워서 호소를 하는데, 집이 이사 가자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뭐네 생각이 잘못됐지 하고 그냥 애 말을 묵살하고 이사를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애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애가 이사 가자라고 할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듣고, 집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하자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주의 주장을 할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안 들어, 이걸 치료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항상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이 저 정도 부탁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 이사 가자. 그래 우리 집안 형편에 이사 갈수 있다. 뭐 하면은 이사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여건이 안 되면 당사자한테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죠. 정말 미안하다. 네 의견을 들어주고 싶지만 네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이사 갈 형편이 안 된다. 또는 아빠 직장 때문에, 엄마 직장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사 가서는 버텨내지를 못한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안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미안하다라고 해야지 돼요. 네가 생각을 바꿔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망상을 보일 때는 반드시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오르는 거죠. 현실 생활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괴롭고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이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망상을 없애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망상을 통해서 얘가 현실에 그 망상을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현실에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이 망상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망상을 통해서 얘가 현실에서 어떤 욕구 불만, 욕구 좌절,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망상이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서 불이 어디서 났느냐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기를 보고서 연기가 나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불난 데를 찾는 것처럼, 망상을 따라가다가 보면 불난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진짜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원인을 찾아서 진짜 원인을 해결을 해주면, 그것을 해결하는 환경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망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하고 환경하고가 안 맞아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지가 지를 바꿔서 할수 있는, 그게 될것 같으면 병이 발병도 안 해요. 지를 못 바꿔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꿔줘서 지를 수월하게, 편안하게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전학을 시켜야 되면 학교를 전학을 시켜야 되고, 집이 이사를 가야 되면 집이 이사를 가야 되고, 아버지가 스트레스 원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애를 집을 얻어서 내보내주든지, 뭐 아버지하고 애를 분리를 시켜야 되고, 아무튼 반드시 이 망상의 출발점이 되는 뭔가, 내지는 망상을 점점 심하게 만드는 뭔가 환경적 요소가 있으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분해야 된다.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 구분해서,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허용해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방법은 마치 드라마, 연속극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애들 속꿉장난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 변화 없이 망상 해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환경 변화가 필요해요. 환경 변화해 주셔야 돼. 약만 먹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약 먹이는 거는, 약을 먹어서 해결하는 거는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카펫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 해결됐다 라고 하는 거라는 게, 약 먹고 망상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 먹고 망상 해결하는 것은 망상이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망상 없어졌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불이 나니까 연기가 나는 거니까 연기를 쫓아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망상을 잘 경청하고 망상을 잘 쫓아가서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 환경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1시간 10분 정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망상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한 5분에서 10분 쉬고, 10분, 아니면 한 5분에서 10분 쉬고 질의응답을 일단 받을게요. 한 5분에서 10분 쉬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